역대로 전두환과 통일교회 뿌리부터 시작하여 대한민국의 사기 종교는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시간이 흐를수록 되돌림을 거듭하고 형태와 수법도 더욱 교활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 종교 사기 범죄에 아무런 보호막이 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욱 얼마 전 코로나와 신천지로 인하여 사회 종교의 반사회적 상태가 고발되고 잠시도 숨 돌릴 틈 없이 다시 각종 교주들의 범죄 행각은 외국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 원주 부녀자 가출 사건, 정욱 살인 사건 등의 가정 파탄과 일본의 아베 전 총리의 피격까지 중범죄로 피해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가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가정을 파괴하는 이 사이비 종교는 종교 사기 범죄의 온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신분을 속이고 우연을 가장한 신천지의 포교 방법은 사전에 정교하게 계획된 사기의 일정입니다. 자신이 속한 종교 단체를 속이고 포교하는 곳은 신천지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집단 성폭력 사건으로 10년 실형을 받고 나와 다시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교주 정명석의 기독교 복음선교회 교주 안상 이후 여교주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전도를 위해 살인도 하는 양양빈 교주의 전능신교 등 수많은 신흥사이비 종교들이 이 사기 포교 방법을 벤치마킹하여 이용하고 포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대면 시대가 된 최근에는 각종 인터넷상의 각종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회 공동체 내에서의 신뢰를 깨뜨리는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의 청천가난 소송 1심 2심에서 신천지의 조직적이고 개인적인 사기포교, 일명 모략포교라고 합니다. 사기포교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기포교로 인해 신도를 불린 사이비 종교는 기업화 조직화되어 또 다른 권력형 범죄들을 나아가고 또한 그들이 신도관리 습관과 교리적으로 가정 파괴는 지속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간 종교 문제라는 이유로 아무런 고소고발도 성립되지 않았었지만 청천반환 소송에서 사기포교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임을 판결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정 파괴와 국가의 재난으로 이어지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전매특허인 사기포교를 규제하고 금지하는 규제책과 처벌법의 제정이 시급합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 만큼 자기 의사로 종교를 선택할 자유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를 차단하고 세뇌와 오호 담당자와 같은 관리를 거쳐 국가의 재난 앞에서도 교주의 지시만을 따르게 되는 불법적 사이비 종교 집단의 피해에 대하여 사기 포교의 심각성을 많은 일이 인지하는 지금 사이비 종교를 규제하고 그 관문인 사기 포교를 처벌하는 법이 시급함을 호소하며 모두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